아, 네, 오랜만에 또 이제 천안에서, 또 우리 천안 아산 싹 돌아오고, 함께 일하고, 저녁 먹고, 지금 대전 내려가는 길인데, 이제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고, 내일 또 크리스마스인데, 여러분들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졸릴까봐 저 앞에 화물차 졸음, 방지용 저 스티커를 바라보면서 가고 있습니다. 저거를 쳐다보면은 진짜 졸음이 안 오더라고요. 아, 정말로요. 예. 저거를 쳐다보고 있으면 저게 졸음 방지용 스티커거든요. 졸릴 때는 저걸 한 번씩 쳐다보세요, 여러분들. 졸릴 때는. 아, 정말 효과 있어요. 아, 농담이 아니고 저거 정말 쳐다보면 효과 있어요. 예. 아, 지금 약간 조금 졸려가지고. 예, 일부러 저걸 쳐다보면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예. 천천히 지금. 졸린다 싶으면 졸림 방지용 저 스티커를 가끔씩 쳐다보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휴일 잘 보내시고 또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올해 한 해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이만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집소리 다른입니다. 여기는 천안입니다. 천안에 왜 왔냐? 천안 동생 복규가 또 뭐가 안 되는지 여기 현장을 두 번이나 들어갔다고 저번에 통화를 했는데 못하고 안 돼가지고 오늘 다시 들어갔다고 아침에 카톡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또 고생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마침 오늘 오전에 일과가 없어가지고 넘어왔는데 넘어오는 길에 오더가 들어와가지고 그렇다고 동생한테 간다고 했는데 또안갈 수도 없고 간다고 얘기는 해놓고 또 그렇다고 오더 받아서 또 현장 갈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일단 동생 좀 도와주고 얼굴도 볼겸 해서 또 일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제가 생각이 좀 많이 바뀐 게 지금 솔직히 지금 허리가 좀 많이 안 좋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지금 허리가 며칠 전부터 안 좋고 지금 근육통도 엄청 심하고 아픈데 이거를 이제 운동으로 재활하려고 해요. 그 운동을 시작하려고 했던 이유가 그 부분입니다. 요즘에 몸이 예전에 확실히 이게 운동을 해야지만 이 몸도 건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허리가 많이 약해진 것 같아가지고 다시 허리 복강 운동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예전에는 그냥 닥치는 대로 일을 다 했어요. 뭐 작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밤늦게든지 뭐 하여튼 뭐다 다녔는데 요즘은 그런 생각을 좀 바꿨어요. 그리고 하루에 그냥 딱 목표선이 있어요. 어느 정도 딱 하고 나면 그 이상은 예, 진짜 큰거 아닌 이상은 다 그냥 내려놓고 있습니다. 전화가 와도 그냥 안 가요. 예, 그래서 뭐 다른 사람 또 가겠죠. 그래서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를 다 내가 먹겠다고 다 해봐야 그만큼 또내 몸도 혹사시키는 거지만 그래서 그냥 둥글게 가자. 너무 일에 욕심 안 부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이라는 것이 내게 있고 네게 있어요. 이게 내일 있고 내일 있어.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뭐한 지역에 누구 업자 하나가 늘어난다고 해서 거기 일이 다그 사람 없다 해도 내 일이 다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각자의 자기 밥그릇이 있어요. 자기 밥그릇이. 그래서 괜히 너네 밥그릇까지 이렇게 뭐 이렇게 생각하다가는 왠지 밥 뺏길 거 그러다 보면 체합니다. 체해요. 오히려 체해서 약값이 더 나와. 약값이.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내 관할 지역에 업체가 하나 생기는 것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예.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예. 그냥 저도 그냥 제 선에서 제 밥그릇 그냥 딱 그냥 제 먹을 만큼만 딱 먹으려고 합니다. 요즘은 욕심 안 부리고.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30m 앞 목적지가 있습니다. 야채 밥그릇만 먹고 그냥 그날은 딱 그냥 끝납니다. 예. 딱 이거 뭐, 아, 저 오늘 배부르다 그러면 더 이상 밥 안 먹습니다. 잠시 후 목적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뭐 하고 있는겨? 뚫고 있는겨? 뭐 하고 있는게 엔진 소리 돌아가는 소리 안 들리는데? 뭐요? 다 뚫었나? 형님! 다 뚫었어? 아니요. 엔진 돌아가는 거 보니까 뚫은 거 같은데? 아니요. 와, 장난 아니에요. 여기 뭔지 보여드릴게. 알았어, 알았어. 야, 견적 이빨 올렸냐? 올려. 나빠, 잠깐만 차도 되고. 식당이요? 아니요. 야, 야, 나 오다가, 어? 대학교 저기 대학교 지금 빨리 와서 뚫어달라는데 내가 그거 버리고 왔다. 그것만 알고 있어라. 딱 마침 오는데 전화가 왔어. 지금 당장 와줬었냐고. 그래서, 알았어. 나 못 간다고. 거 그 지역에서 나. 내가 오늘 여기 온다고 얘기하고 왔는데 어떻게 내가 중간에 또 차 돌리면 또 우리 또 복귀 또 서운할까봐. 마스크 써야지, 마스크. 쇳가루? 뭐 하는 회사요? 가공 회사요? 아니, 이 세탁 그건데. 세탁? 아, 근데 그러니까 작업복? 작업복? 아니. 아, 그러니까 작업복 같은 거 세탁하나? 아니, 걸레. 뭔 걸레? 응? 무슨 걸레? 그 딱딱구 막 했던 그 걸레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쇳가루 왜 나오냐고, 그러니까. 응? 그 딱딱구니까. 바닥에 무슨 뭔데 쇳가루가 나와? 여기. 어디? 뭐? 삼성 디스플레이 들어가는 그런 데서 이제 아 거기서 이렇게 갖다 세탁하는 거라고 거. 아 쇳가루나 쇳가루 굳었어? 네 굳어가지고 정말 아주 내 시간 봤어? 네. 아 조금 트레 많이 뽑았는데 응 설렁 타지 응. 여기가 65mm이라 들어갈 수 있는 그 노즐이 한계가 됐다 보니까 잠깐만 들어가지 않죠. 몇 미터 들어가 여기서? 얼마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한 1m 80. 그래? 여기에서 이제 메인으로만 가는 것만 뚫으면 되는데 메인은 어차피 저쪽에서 뚫으면 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저쪽 메인에서는 더 멀어? 메인에서 더 멀어? 내 거는 그게 안 들어가요. 가다만 또 꺾이네? 네, 여기서 터야? 여기 보이는 거 저거. 이게 이 색깔이에요. 완전 돌덩이야, 돌덩이. 기네. 장난 아니에요. 흥가는 안 뚫려서. 얼마, 그러니까 저기랑 여기랑 넣어봤을 때, 한 어느 정도 쌓이는 것 같아? 거의 꽉. 아니, 그러니까. 저쪽에서 기르기가. 그러니까 여기랑 기르기 차이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기서 얼마큼 안 들어가고 여기서 얼마큼 안 들어가면 그만큼 쌓이는 거 아니야. 그쵸. 저쪽에서 22m 밖에 안 되잖아, 이게. 어. 22m 들어가가지고. 한 거의 20m 정도 들어왔어요. 어. 근데 보여? 거기에서 이제 한 5-6m. 이거 그냥 다 이거 하나야? 그냥 배관? 중간에 막 연결되고 이런 거 없고? 저기 화장실. 화장실하고? 근데 화장실도 못 들어가. 화장실도 안 들어. 50자리다. 아하, 화장실도 막혔어? 화장실까지는 다 뚫렸어. 아, 화장실까지 뚫렸어. 아.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게 일로 어디로 가냐? 일로? 아니. 여기 또 따로 해가지고 따로 하시는 거. 여기를 뚫어놔야, 여기를 뚫어야 바지 배관이잖아요, 이게. 쇳가루야? 응. 고압수층 말고 다른 거 없나? 돌리는 거? 야, 저건 오히려 슬픈. 아니면 저거, 그거 가지고 뚫어야 되잖아. 뭐? 내 것이 나갔어요, 여기 뚫다가. 뭐? 리시드 거. 샤프트? 샤프트 가지고 뚫다가. 샤프트는 안 되고, 스프링으로 해야 되는데. 스프링 샤프트 이따 돌려보고, 일단은? 아, 일단은? 그렇다 치고. 세트가 다 있어. 야, 세트. 그러니까 저기가 이렇게 된 거, 여기가. 반대쪽이. 어디 메뉴? 반대쪽에? 예. 네, 반대쪽에 반대 양쪽에서 같이 해봐야 될 것 네. 같은데. 어디 있어? 메뉴리? 있다. 이거야? 네. 여기서 얼마나 들어가? 여기에서 한 20, 한 8m. 어느 거야? 이거. 가운데? 이거야? 이거? 예, 이쪽? 예. 아, 이거? 예.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 이거? 예. 그래. 들어가서 한
아, 여기 차 들어가도 되나? 어째 죽은 배 아니야, 이거? 여기 그냥, 차. 여기, 오케이, 오케이. 내 차 이거 일로 대. 밥 먹고 오자고요. 응, 그니까. 어, 화장실. 화장실. 아, 여기는 여기는 아산인데, 삼성 디스플레이 공장 부근인데, 여기 청소치인데, 배관 안에 다 쇳가루만 있다, 쇳가루. 쇳가루. 자. 이거 도수 힘드시네. 오, 야, 뭐, 걸리는 것 같다? 딱 그거, 거기서 걸리는 거지. 어디? 거기, 발효? 내식 넣어봐. 거기까지 갔다고? 벌써? 얼마 안 되는 거기에서 1m 정도 걸리는 건데. 아, 거기야? 지금? 더, 아, 더 안 들어가? 그쵸, 여기 더 안 들어가. 여기, 여기. 그니까, 잠깐만. 스프링, 스프링 어디 깨있지, 지금? 거, 그 앞에까지 있나? 물은 잘 나가요, 지금. 물은 나가? 물은 나가요. 그러니까 좀 물 좀 틀어봐. 맑게 좀 보이게. 어, 물은 물이 어. 오다 물 엄청 빼네. 저게 일로 온다고? 한번 꺼보세요. 네. 물은 잘 내려가요. 그럼 지금 처음보다는 그, 아, 지금 야, 물 틀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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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맞아? 나가는 거? 응. 뭐야? 대신 넣어봐. 아, 이거. 나가는 게 딱 한 라인이야? 하나? 응.
이게. 잠깐만. 야, 저게. 아니, 아니, 아니. 잠깐만 기다려봐. 아, 얘는 안 꺾여. 아, 너무 큰데. 끼면서 어, 그거 하는 거야. 오케이, 가보자. 오케이. 이게 좀 갈아줄 수도 있어. 이렇게 맞나? 오케이 됐어. 봐봐. 잠깐만. 오케이. 난? 어.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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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그 풀러 그럼 볼트. 어, 그렇게 짧다고 배관이? 그럴 리가 없는데 내 시험 봐봐. 아니, 앞에가 좀 작아. 앞에가 걸리는 게 있구나. 어, 아이씨, 그럴 거면 걔. 봐봐. 고기도 안 들어간다고? 어. 야, 가보자. 됐어, 됐어. 야, 됐어. 차라리 그 덜덜이 있는 게 나을 수도 있어. 그걸. 됐어. 됐어. 아, 대신 봐봐. 안 되네. 안 돼, 뭐, 배관공사로 해야 돼, 이거. 전혀 안 나가잖아, 그거. 그대로지. 좀 지나갔어? 좀 지나가? 어, 지나갔어? 지나갔어? 어, 지나갔네. 좀 더 지나갔어. 어, 좀 더 지나갔네. 여기서 아까 어, 지나갔네. 어, 좀 더 지나갔네. 어, 지나갔네. 네. 야, 고압 세척기 갔다가 내가 갖고 가볼게. 내가 후수. 일로, 내 고압 세척기 일로, 일로, 일로 끌고 올게, 일로. 고압 일로 끌고 올게. 응? 어, 어. 형이 준 거, 주면 돼. 나 여기요? 좀 더 들어가야 돼. 그만. 아닌데 여기 아까 거기까지도 안 간 것 같은데? 거기 돌아와. 잠깐만.
뽀글뽀글 나 이렇게 돼야 돼 원래. 응? 이게 원래 뽀글뽀글 이렇게 올라와야 된다고. 물 빠질 구멍만 남아 있는 거구만. 똑같네. 나 여기서 이렇게. 예, 여기서 막혔어요, 여기서. 안 되면 뭐, 저거. 깨야 돼. 거기만 넘어가면 되긴 하는데. 근데 문제는 저기서 왔을, 와, 온 거리랑 얘랑 얼마만큼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짧으냐, 아니면. 아니, 넣으면 되는데 내 거는 내 시용이 다 안 들어가니까는 못 넣었었거든. 네. 그리고 갈로 한번 찍어보자, 그럼. 내 거 넣어가지고. 네. 네. 어디까지 오나. 만약에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안 오면 그냥 배관 파갖고 뚫어야 돼. 예. 그렇죠. 네. 어디? 내 것도 안 들어와가지고 도저히 태워가지고 넣었거든? 한번 넣어볼게도. 아. 잠깐만. 좋아. 또 가져, 또 가. 대충 다 된 건가? 아, 네, 쓰는 게 편해. 진짜. 어. 그냥 쑥쑥 아, 진짜. 잘 들어가. 겁나 들어가. 아, 인간적으로. 20몇 메다 들어갔다 했지? 예. 야, 그 20몇 메다 여기서 엄청 꼬여들었나? 거의 다 들어간 거예요. 25메다까지 들어간 거예요, 노즈. 뭐야, 뭐야. 이거 나온 거 아니야, 조금? 아니, 그거에서 나온 거. 그러니까, 좀 끄집어 내봤다, 예. 후보에서 나온 거. 여기서, 거. 여기서 뭐 하나 연결되는데? 화장실 나온 거? 이 화장실로 네. 그럼 화장실로 직관으로 간다? 화장실까지? 아니요 꺾인 게 아니고? 화장실에서? 화장실에서 여자 화장실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옆으로 떨어지는 거 와 진짜 이게 밀면 미는 대로 가 이게 좋아요 이게 참 이게 신기하더라 이게 지금 내 거 같아서 옛날에 안 들어갔어 이렇게 안 들어가 힘준다며 다 색깔로네 색깔로 좀 안 들어 어 여기서 좀 안 들어간다 색깔로가 쌓여 있어 가니 와 그래도 밀고 간다 그래도 아 그래도 꿀꺽 밀고 가는 건데 어 야 그래도 꿀꺽 밀고 가 야 씨 여기를 꿀꺽 밀고 가네 지 스스로 가. 잠깐 닫고 있어. 툭툭 치면서 가고. 아, 여기까지 다 왔나 보다. 21m 한번 찍어보자, 한번. 이렇게 한번. 너 저번에 저까지 간 거야? 어디까지 간 거야? 더 간 거죠. 더 갔지? 네. 그럼 너 봐. 노즈 태워서 같이 가볼까? 아, 잠깐만 조금만 더 넣을 수 있어요? 잠깐만 21m인데? 더 들어갔네 그때보다 더 들어간 거야 내가? 그쵸 내게 20m 밖에 안 들어갔었거든요 그래? 그럼 이거 일단 저기 가로선 좀 찍어보자 이거 보이는 거 같은데 엘보? 그죠? 거긴가? 엘보 보이는 거 같은데? 조금만 더 들어가면 보이긴 할 것 같은데? 잠깐만 아, 씨발, 캐스 불안증 아니었지? 불안하다, 어째? 어? 어, 들어간다. 어. 야, 역시 리지드다. 야, 그래도 밀고 가는 거 봐. 야, 그래도 간다, 야. 맞는데? 맞네, 엘보잖아요.
있네. 너 여기까지 들어갔었다고? 노즐은 다 너 엄청 들어갔죠. 근데 이제 이게 안 들어가니까 짧잖아요. 그래서 그 펜에가 잘려가지고. 야 이거 한번 가려 한번 찍어보자 이거. 어디게? 어 나 저기 있어 저기 있어. 야 그거보다 내 게 더 편해. 나 야 그 기능 똑같은 거 아니야? 비교 야 야 여기서 비교해봐. 씨. 여기서 비교해. 씨. 각자 어? 아, 그냥 해볼게. 아, 그니까 찾는 거 똑같으면 되잖아. 하나 찾았어. 하나 여기고. 어, 하나고. 하나 한 지점만 찾으면 돼, 한 지점. 맞지, 거기. 어, 여기 있다. 오케이. 누들 여기 있네. 누들 여기 있어. 내가 더 빨리 찾았다, 잉? 여기 있어. 어, 여기 있잖아. 맞지? 똑같아. 이씨, 그거 아니거나. 여기 있어. 자, 오케이, 0점. 야, 1m도 안 된다, 씨. 40cm. 어, 40cm. 니꺼 봐봐, 찍어봐. 니 이거 몇 m 나와요? 비교해보게. 똑같네. 야, 기다려봐, 사진 찍자. 물 틀어봐줘. 오케이. 나와. 확인됐어. 나가 저쪽 나 저쪽 해볼게. 소리가 나.
그러니까 여기서도 넘 넣어봐. 이거 네 거 돌려봐. 같이 거기다 왔어. 조금씩 나와. 야, 드럼을 막 나와. 딱 거기야. 네 거 꺼봐. 네 거 꺼봐. 야, 꺼봐. 가보자. 물 좀 달라. 이걸로 뭐 믹싱하고. 지금 조금씩 또 머리가 조금씩 나와. 이제 잠깐만, 이제 앞에서 좀 돌려보자. 확실히 아까보다 물이 잘 나가지. 예, 네. 확실히 틀려. 아니, 아 시커먼 물 많이 나왔다니까. 거기 잠깐만, 많이 꾸역꾸역 들어가. 제도 노즐도. 잠깐만. 이거 돌려봐. 거기만 그 하나만 딱 피치면 돼. 유동해가지고 또 터보들을 팍 쳐보려고. 그럼 약간 65mm이긴 한데. 안 되면 뭐 이래나 저래나 해야 돼. 같아. 지금 내 거 물 계속 받고 있는 거지? 네, 계속 물. 아니야, 눈을 넣어서 카메라 보고 딱 봐서 제가 하면 그냥 딱 여기 타일 몇 장이면 딱 깨면 돼. 아니면
어? 딱 그 거기 상황만 보자. 배관 구조만 보고 안 되면 바로 깨버려. 그래. 어, 그게 빨로 지금 이거 내가 봤을 땐 빨리 깨는 게 나아. 어떻게 어? 어 어디? 깨는 게 빨로. 아니 저 엘보 꺾이게. 아 꺾이려나? 아까 상관없겠다. 아 지금 네어스는 완전히 엘보에 걸려있는겨. 가자. 그래도 진입은 아까보다 많이 됐었어. 아까 여기서 넣을 때도. 여기 때려봐. 엘보, 엘보 잠깐만. 자, 엘보 먼저 타고. 야, 탔다. 어? 아닌가?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야, 두 개 다. 나와. 어, 탔어. 내가 두 개 한꺼번에 해야 돼. 그래야 이 힘을 받아. 이제 식당 안으로 들어갔을 거야. 아마 아래에서 위로 누가 한잔 해요. 풀어. 안 들어가요. 거기 다 거기야. 안 돼. 식당 받아. 여기. 그냥 앞에 있네. 야. 야, 뭐야. 안 돼. 야. 와. 아니, 그냥 깨야 돼. 바닥 깨야 돼. 와, 씨. 아니. 철. 철이라고. 쇠라고, 쇠. 철분 다 붙은 거라고. 쇠가루라고. 쇠가루가 다 붙어. 아니, 흙이나 이런 것 같으면 벌써 털렸어, 아까. 앞에 있네. 야. 야, 아이고야. 안 돼. 야. 와. 그냥 깨야 돼. 와, 씨. 허기예요? 아니. 철. 그리고 색깔을 아까부터 깨보려고 했던 부분인데. 레시가 바꾸고 나서. 쫀득하다니까. 좋아. 조금. 한 30cm 뒤에 있지? 아, 30cm 뒤에 있어. 첫째가 여기 있는데? 잠깐만. 야, 요 냉장고 밑에, 밑에니까. 딱 여기네. 어, 잠깐만. 어, 하나 여기 있다. 하나 여기 있지? 너도 여기 있지? 어. 여기 있으니까.
어떻게 돼? 밖에 깨졌냐? 여기 깨졌냐? 씨. 여기 깨졌는데? 밖에? 기네. 지금 그럼 노즐은 좀 안쪽에 들어갔단 얘기요. 지금 여기 벽 사이에 있어. 보니까. 네. 벽 사이에 있어. 벽 사이에 있어. 손도는. 그럼 막힌 지점은 안쪽이야. 그럼 안을 깨야 돼. 왜냐 그 뒤로 막힌 거니까. 지금 딱 여기거든? 그러면 이거 비용이랑 그 얘기하고 작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아 그죠. 아. 네. 예예. 예. 예, 예, 계산서 발행됩니다. 예, 부가세는 될 거니까요. 예, 예, 예. 그게 오늘 다 되겠어요? 어떻게 해요? 예, 최대한 해봐야죠, 뭐. 그리고 일단은, 예, 예. 무슨 거 같잖아. 저 보니까 형 깜판 지 오래됐다. 어, 그러니까 진짜. 그치? 어, 깜판 지 오래됐다. 진짜 깜판 지 오래된 거 같은데? 진짜 오래됐어. 응. 어. 뭐야. 그거 할 때도 안 탔잖아. 깊이가 얼마나 짧아? 이게 들어가나, 씨. 어? 이게 들어가냐고, 이게. 이게 뚫리냐고, 씨. 아, 씨. 어? 이게 뚫리냐고, 이게. 어? 때려 죽어나 안 뚫리지, 이게. 어? 사장님, 이게 뚫릴 때가 있냐, 이게? 어? 아유, 씨. 사진 찍어, 사진 찍어. 야, 핸드폰 좀. 아이고, 거기도 그렇게 됐으니. 야, 씨. 오. 야, 안 돼. 대박 깼다. 깼다. 야, 아무래도, 야, 여기 중간 하나 깨 뚫어야 되겠다. 이게 안 들어간다니까. 이게, 아우. 야. 안 돼, 이거. 그렇게 했다, 나이스, 이거. 진짜. 으쌰, 오케이. 여기 나왔어, 지금. 어, 까딱까딱 거려봐. 야, 여기. 어? 여기 깨야 돼, 여기. 어. 잠깐만. 이거야, 이거. 여기 두 장. 어, 두 장 깨야 돼. 두 장 깰 바엔 다 깨지.
입자로 딱 따면 되잖아. 여기 아, 우회를. 그러선 어차피 100mm 반만 잘라서 덮으면 똑같은데, 일자 더가 탁 나오면. 그렇죠. 어. 어차피 이만큼 따나, 이만큼 따나. 그렇게 하죠. 아, 잠깐, 여기 좀 볼게. 여기. 네. 뭐 까딱 까딱 그래. 왔다 갔다 해봐. 오! 야, 어? 여기까지 왔어. 해봐. 해봐. 내가 소리 들어봐. 아, 소리 들어봐. 아, 내가 소리 들어봐. 손이 들고. 오, 그래, 여기. 여기. 오케이, 오케이. 여기네. 어. 넣어봐. 어. 그럼 여기에서 그냥. 어, 야, 그냥 넣어봐. 그래. 100mm 파이프 있잖아. 네, 없어? 아, 나도 있어, 이 정도. 딱이다, 다행이다. 형. 보였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불빛 보였어? 아니, 아직 안 보여. 그거 해봐. 불빛 보이나 보게. 보여, 보여. 아, 보여? 응. 잠깐만. 야, 사진 찍어. 야, 사진 찍어, 이건. 야, 딱 요 사이에 노즈 딱 들어가게 주고 딱 가겨, 지금. 그런 거를, 씨, 야, 저 샷봤잖아, 대충. 대단하다, 대단해. 와, 이게, 와, 이건, 와, 한 번에 이렇게 굳지 않았을 건데, 어떻게 그런 거 썼대? 와. 안찼디요. 예. 그러니까, 아니. 쇠가루, 쇠가루, 쇠. 쇠하고 쇠면. 쇠면보다 쇠요, 쇠. 쇠면보다 쇠요, 쇠. 됐다. 하나 틀어주면 돼. 하나 틀어주면 돼. 어, 언제? 그때까지 안 틀어진다. 와. 대단하다. 코트미리도 그래도 물이 쫄쫄쫄 나갔네. 그렇죠. 그러게 말입니다. 원래 바늘구멍만 있어도 다. 그래서, 나가요. 그래서 집이라는 게, 집이라는 게 얼마나 기밀 작업이 중요한 게. 네? 시멘트하고 앉아 처음에 뜨 시멘트는 조각이라도 나지 이거 조각도 안 나. 조각. 아니 아니 망치죠 망치. 망치 망치 망치. 아니 그러니까 예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라인더 갈고. 안 봐도 돼? 뭐 누군데 봐봐. 열어봐. 누구야? 그냥 일반자라는데? 어, 받아봐. 받아보고 저기 스피커폰. 예? 예. 혹시 바로 가능한가요? 아, 죄송해요. 오늘 안 돼요. 내일 돼요, 내일. 아, 알겠습니다. 예. 예. 미치겠다. 껍질 못 닫았다. 깨질까봐. 깨져버려. 안 돼, 안 돼. 아니, 이게 밑에 거야. 알지? 원을 하나 드러내야 돼, 원. 아, 그 원을. 그 원 밑에 거 있지. 그걸 하나 딱 드러내야 같이 딱 드러나거든. 잠깐만. 아니, 그냥 찾아야 돼, 찾아. 그러니까 뭐, 야, 뭐 걸을 만한 거 없냐? 응? 뭐 걸을 만한 거 없어?
그 원을 하나 딱 들어가 딱 잡혀야 돼. 응. 어, 거기를 하나 딱, 한우대 딱 파고, 뭐, 씨. 어, 한우대 끊어. 그치, 그치. 조금만, 조금만. 어, 딱 들어야 돼. 들리냐? 완전 빠르 같아. 예, 찍어, 그냥 찍어, 찍어. 야, 갑자기 불이 더 환해지는 것 같다, 이거? 점점점? 응? 그치? 불이. 어. 어, 찔러봐. 저, 어, 삿갓도 찔러봐. 어, 됐다. 어, 그니까 삿갓도 찔러봐. 아, 삽이 약해서. 안 떨어지니까 붙어서. 이게 다 나온 거네. 이게 다 엄청 부서되니까. 그냥 찍어도 안 되니까. 야야야, 삽이 퍼진다. 삽이 퍼진다. 아, 야, 사자실 삽 펴봐, 펴봐, 펴봐. 뭐야?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뭔가 버티면 될 것 같은데. 잠깐만. 아, 이거는. 어, 씨. 아슬아진다, 아슬아져. 그러니까 아슬아진다니까. 아. 되는데? 어, 됐다. 어, 이렇게 돼. 어, 아, 씨. 아, 야, 씨, 와, 색깔로 이게 뭐. 와, 장난 아니다, 진짜. 아, 씨. 얘는 그냥 나올게요. 얘, 응? 여기까지 털린 거 그래. 어, 오케이, 다 나오잖아. 오케이. 어, 없어, 없어. 없어. 어, 나와, 나. 어, 나왔잖아. 어, 어, 됐어. 일제들 한번 쳐봐. 아, 응? 자, 됐어, 됐어. 있어요? 어, 아, 없어, 없어. 없어, 없어. 네. 네, 반대쪽. 들면 된다고, 들리자. 바닥이 붙어서 안 떨어지는 거야. 아. 바닥은 뛰면 돼. 들리잖아, 이거. 물 빠지잖아. 네. 물 빠지잖아. 야, 뭐, 씨, 뭐 없나? 박아가지고 빼게, 이거? 아이씨, 빼다. 어, 됐다. 응. 야, 씨, 이거 봐. 아까 딱 그, 사진 딱 그 모양. 응, 맞네, 딱. 아. 내 시험, 내 시험 딱 그 모양. 으이씨. 야, 이제 말이 울린다. 씨, 가서, 바, 가서 방송해라, 씨. 마이크 방송. 야, 물, 물 내려. 잠깐만. 아. 아이씨. 막 틀어놔, 씨. 돌려 씨요.
아이고야. 꺼봐, 꺼봐. 아, 전도. 저거 잠깐 벽어 125짜리라. 잠깐만, 대기 두 개가 안 되고. 실리콘 갖고 와, 실리콘. 반도는 있으니까, 반도는 있으니까 실리콘 갖고 와. 네, 안녕하세요. 집수리 다련이고요.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지금 눈이 진짜 오고 있습니다. 천안이고요. 아산? 자, 오늘 진짜 역대급입니다. 역대급. 아니 쇳가루. 아, 니가 와야지. 내가 17m까지 갔는데. 어? 오케이. 이게 더 자르면 힘이 없어. 다시. 딱 붙어 있어야 돼. 이렇게 그래야지. 붙인단 말. 오케이. 아, 잠깐만. 아씨. 아씨. 아씨, 멍들었을 것 같아. 응? 멍들었을 것 같아. 뺏길 것 딱 눌렀. 아우. 아니, 괜찮다. 자, 이제. 아니, 바로 어디였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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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됐다. 덮어라, 씨. 사진 찍어 돌려주겠나? 네. 그래, 사진 찍어. 사진 찍어. 작업 이거 하고 한번 하고 찍고 이거 한번 하고 찍고. 오랜만에 땅을 팠습니다. 바닥을 깼고요. 땅을 팠다기보다는 뭐 땅도 팠죠. 뭐 흙 나왔으니까. 진짜 쇳가루가, 그러니까 왜 쇳가루가 왜 났나 했더니 이거 이제 그겁니다. 세탁, 그러니까 청소 업체래요. 외부 청소 업체죠. 그러니까는 청소 업체인데, 네, 그 청소 업체인데 그 삼성 디스플레이 뭐 어쨌든 그 공장 안에 그런 이제 청소를 하는 건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청소 업체라는데 거기에 이제 뭐 걸레나 이런 것도 다 이제 여기가 세탁을 하는데 그게 다 쇳가루인가 봐요. 쇳가루.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작업복 세탁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다 쇳가루인데 쇳가루가 그냥 그러니까 150ml 배관에 처음에 120ml 150이야 150ml 배관에 그냥 꽉 차 있어. 그냥 그러니 저거는 뭐 때려 죽어도 고압수 체크가 다 안 되지. 그래서 샤프트도 돌렸다 샤프트도 끊어 먹었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고압수적으로도 안 되는. 뭐 그냥 플래트 갖다 찍어도 뭐 그냥 딱딱한데 그게 뭐 되나? 절대는 그냥 가감하게 빨리 관을 찾아가지고
거기를 빨리 이제 해체를 하고 작업을 하는 게 그게 또 빨리 끝내는 지름길이죠. 어마어마하게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게 시멘트 같았으면 쪼가리가 깨지면 쭉쭉 나올 텐데 이게 철가루가 다 이게 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쇳덩어리야, 쇳덩어리. 와, 어마어마하더만요. 아무튼 이렇게 또 천안까지 올라와가지고 우리 천안 아산 싹두로 또 동생인데 복규. 이렇게 제가 또 와가지고 같이 함께 작업하니까 또 오랜만에 또 이렇게 해야 또 작업한 것 같아. 맨날 씻고 쉽게 뚫리고 이러면 재미없거든. 5천마일 일한 것 같네. 일을 이렇게 해야 재밌어요. 예. 이렇게 오늘 잘 마무리했습니다.